세상에 뽑기는 존재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두 대의 트로마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호사스러운. 솔직하게 저는 뽑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줄이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것에 다 뽑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네. 우리 뭐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 가장 그 극명하게 평소에 느끼는 거는 차만 봐도 똑같은 차를 맞아요. 뽑았는데 뭐 고장의 빈도도 다르고 주행 성능도 다르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기술력이 집약돼 있는 곳에서도 뽑기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320개야, 320개 나오잖아요. 아, 320 모르시는구나. 아아 아, 이거 저 초밥 초밥 그렇죠 320개. 그렇죠 그게 기술이죠. 진양철 진양철. 알아요 뭔지 그것만 하도 봐가지고 맞아. 그만큼 이제 이런 아날로그적인 물건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뽑기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아, 그럼요. 없겠죠. 존재할 수밖에 나무를 없어요.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맞아. 이게 그 나무에 같은 나무에서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걸 어떻게 켜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또 다르고 이게 이런데 똑같은 사이즈면 여기 꽂으면 거랑 여기 꽂으면 거 아, 다르잖아요. 짜증난다. 이게 하물며 그 어떤 금형으로 해도 뽑기가 맞아. 생기는 판에 나무로 하면은 당연히 그런 게 생길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결만 봐도 딱 이렇게 한번 보면은 볼까요? 같은 기타인데도 축구판 무늬부터 일단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자글자글한 느낌이고 네. 이쪽이 훨씬 더 색깔이 좀 진하고 이 위쪽에 마호가니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비슷해. 비슷하긴 한데 이쪽에 보면 헤드에 이런 그 맞아. 그 무늬나 무늬랑.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메이플도 색깔이 조금 달라요. 맞아요. 여기랑 이쪽이 조금 더 옆에도, 진한 느낌. 여기도. 그래서 좀 그리고 앞으로 다르죠? 돌아와서 보면 스프루스도 당연히 색깔이 다르고요. 약간은 이쪽에는 이렇게. 이쪽에 세게 결이가 있고 이쪽에는 결이 좀덜 느껴지죠. 아, 그래서 근데 둘다 진짜 이쁘, 진짜 이쁘다. 이뻐요. 이 픽가드도 무늬 다 다르죠. 네, 네, 맞아요. 픽가드 무늬도 다르고 그리고 이쪽에 헤드 쪽에 자개도 그렇죠. 당연히 색깔이 다르죠. 조금씩 무늬 들어가 있는 다릅니다.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사운드적인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차이는 존재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판별할 수 있느냐가 또 좋은 악기를 사는 되게 중요한 준비가 아닌가. 장담하는데 네. 요거 두개 이제 블라인드 하잖아요. 아무도 못 맞춰. 아무도 못 맞춰. 아무도 몰라. 그건 확실해. 하지만 그게 똑같아서 아무도 못 맞추는 게 아니고 차이가 그렇지. 있긴 있으나 그게 되게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열을 가를 수 있는 차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코러스를 했을 때둘다 완벽하게 노래를 잘했어. 와, 좋다. 어떤 가수가 똑같이 불렀네. 하지만 그거 양쪽으로 갈라놓으면 코러스가 되잖아요. 그렇지. 미세하게 다르잖아.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다름인 거지. 이게 우열은 아니다라는 거. 맞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이게 뭐 저희가 스펙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냥 한번 땅땅 이렇게 긁어만 보고, 좋아요. 1호? 좋아요. 달라. 약간 달라요. 이쪽이 로우가 좀더 많은 것 맞아요. 같은데? 이쪽에 로우가 살짝 많아. 같은 아나운서인데 이쪽은 약간 중저음 계열. 맞아요. 이쪽은 약간 좀 꽂히는 중고음 계열. 달라.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딱 잡아놓고 나서 바로 블라인드를 하면은 들을 수 있겠지. 하지만 한 5분만 지난 다음에 몰라. 따로 들으면 이게 1번이었게 2번이었게 이런 몰라. 그러니까 두 몰라요. 개를 동시에 들으면 다르다는 알고 예. 있는데 이거를 따로 들려줬을 때 1번이었다 2번이었다를 찾는 거는 진짜로 어렵다라는 거.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이거 저거 하시는 분들은 이게 7번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뭐귀 소믈리에야? 그렇진 않잖아요. 그딴 귀 소믈리에. 게 어딨어? 귀물리에? 귀 귀물리에 없죠. 네. 소믈리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스펙 간단하게 살펴보고 네. 바로 좀 재미있게 비교 시험 몇번좀더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스펙이라 오늘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가격 떨어진 얘기 지난 시간에 해드렸죠. 1190에서 1100으로. 네, 보통 이 업계에서 정말 볼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졌다고 가격을 내려준다니. 이런 양심 있는 플레이를? 땡큐 하죠. 이런 일이 잘 없단 말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사장님 살짝 미친 것 같아요. 아주 뭐 대단합니다. 네, 선장 102.5cm, 무게 1.92kg, 두께 107mm, 구프레 띠뚤레 76mm, 오키스트라 모델이고요. 상판 에드론닥스 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축구판 인디언 로즈우드, 넥 마호가니, 헤드머신 웨이벌리, 너트 본넛에 44.5mm, 지판 에보니,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저희가 실측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 좀 다르다. 근데 진짜 좋다, 둘 다. 핑거. 핑거 그거 하고. 나 핑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전 시간 거예요. 네. 좋죠. 근데 향이 되게 좋은 향 나지 않아요? 초콜릿 향. 걔가 향이 더 좋아. 맞아. 좀 하이 포지션에서 노는 아르페지오 같은 거? 아르페지오? 뭐 알겠어요. 흑초 같은 걸 한다든가? 바람을 한다든가. 아르페지오에서 하니까 이건 되게 비슷하게 들린다. 구분이 안 된다. 소리 좋아. 진짜 좋다. 똑같은 거 한번 쳐볼까요? 아르페지오는 하이 포지션에서 하니까 차이를 진짜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아이 조화가 좀 자꾸 지게 되네. 자, 오늘의 좋네요. 결론 다르긴 다르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열이 갈리는 것도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트러마 두 대를 같이 놓고 친다는 건 굉장히 호사스러운 경험이었는데요. 그럼요. 네, 그럼 바로 이제 오늘 거에 집중해 갖고 솔로 플레이도 한번 들어보고. 네, 솔로. 네. 똑바로 앉아. 명확하게 RR이 잘 들리는 이 OM 바디 특유의 질감이 맞아요. 잘 살아 있습니다. 정말 올라운더예요. 스트로크도 괜찮고. 스트럼 사운드도 좋고 그리고 R도 잘 살아 있고 표준어 쓰고 맞아요. 발음 좋고. 그렇지. 녹음하기 딱 좋아. 네, 그렇습니다. 자, 아, 그럼... 저 같은 사람 안 되거든요. 뭐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그 저거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트로마 두 대. 아, 정말 호사스럽죠, 저희. 그죠? 뭐 연예인이고 연예인이고. 이거는 그냥 갖다 놓으면 연예인이에요. 후방에 쫙.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이 연예인 걱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트로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손을 걱정해야죠. 그렇죠. 네. 저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기타계 아나운서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뭐 오늘 이렇게 또 두 대를 살펴보니까 분명히 다르기는 다르지만, 퀄리티에 어떤 뭘 사면 더 좋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지. 결국에는 저는 이 트로마의 좋음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결국엔 같다라고 봐요. 맞아요. 저는 다르지만 같다. 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야. 다르지만 같다. 네. 오케이.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까요? 스쿼드 변동이 있으신가요? 아, 이거 저는 없죠. 네, 그냥 변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저희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점, 평균 81점을 쓰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가격이 900대였을 때는 82.5, 1200 가까이 치솟았을 때가 80.5, 오늘 그 중간인 81.5,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트로마는 딱 여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리얼 넘버 7066과 7067 연번 같이 보셨고요. 쌍트로마 연주하는 호사를 한번 누려봤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이런 하이엔드 기타들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가격이 매번 진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맞아,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환율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기타 가격이 떨어진 걸 진짜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꺾였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 왜냐면 이게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는 게 쉽지 않거든. 맞아, 맞아. 잠깐 느려졌을 때가 지금이 바로 눈치 보다가 바로 탑승할 기회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탔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책임 못 집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네, 말씀드리면서 여윳돈으로 투자하세요. 네. 여윳자금으로 하는 거죠. 요즘 뭐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주변에 물리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 주변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00만원의 트로마 두 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